해주십니다. 좌장의 경북대학교 주보던 명예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더운 듯해서 저만 보니 짧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래도록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좀 한기가 들고 이게 너무 그 에어컨을 너무 심하게 트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생각이 미처 짧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오면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이런 포럼 발표가 있을 때 참석자들, 방청석의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서 왜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느냐 이런 그 비난, 뭐 비판 겸 비난의 이야기를 던졌는데 오늘 그동안에 주최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한 탓인지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마 주최 측의 노력도 노력이고 또 주제가 아마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처음 듣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화랑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봐도 그동안에 현실 정치 문제와 많이 직결이 되어서 왜곡된 경우가 일제 때 이후에 또 해방 이후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많았습니다. 군사 문화와 군사 동원, 젊은이를 전장에 동원하고 이런 문화와 연결해서 화랑의 실상이 많이 왜곡되어 왔고 따라서 화랑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화랑도라고 했을 때 도자는 오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물이 도자인데 과거에 오래도록 물어보면 길도자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화랑의 정신이 화랑도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물이 도자고 길도자는 일제 때를 통해서 그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어떤 데는 화랑이 나이 든 사람도 화랑인 줄 알고 늙은 화랑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연구자도 있어요. 그건 기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그런 탓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녀도 화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녀는 화랑이 아니고요. 화랑도의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였던 겁니다. 은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화랑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의 청년 조직입니다. 화랑과 그 구성원인 낭도로 구성이 된 그런 젊은이들의 그 조직이었고 15세 화랑도에 들어갔다가 일정한 연령이 차서 성년이 되면, 업을 이루게 되면 화랑을 벗어나서 관료가 되거나 군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은 어떻든 간에 아까 저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화랑도라고 하는 것은 6세기라고 하는 특수한 시대에 삼국간의 항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신라의 중앙정부 조직이 갖추어지고 군사 조직이 갖추어지면서 거기에 걸맞는 인재가 필요했던 것이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국가가 일정하게 관여해서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물론 국가가 어떻게 얼마만큼 여기에 관여했느냐 하는 문제는 논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반관반민적이다. 반은 민간이 조직이 되었고 반은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를테면 성녀가 화랑 조직에 파견이 되어서 교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던 몫이었고 또 중앙정부에는 화랑도 조직을 관리하는 화주라고 하는
관직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녀가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옆에서 관리하고 보존해 주면서 관찰을 해가지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청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저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제대로 기능했던 것이 6세기와 7세기 중후반,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는 데 이르기까지 제대로 기능을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는 데 동력이 되었던 게 뭐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터이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고 있는 것이 화랑이다, 화랑도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정치 사회가 달라지게 되면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격의 인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랑도 자체는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을 하고, 그 가운데 화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고려시대 때 또는 조선 후기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신라 때 화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많이 변해가게 됩니다. 변질이 되어 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제 기능을 했던 시기가 하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시기, 6세기부터 통일될 무렵까지, 통일 이후에는 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중시되면서 유학에 바탕한 교육기구가 만들어지면서 화랑이 점차적으로 주류에서 밀려나고 하대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기운 속에서 화랑이 또 변질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신라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선 세 분은 중국의 화랑에 대해서 또 중대의 화랑에 대해서 하대 말기의 화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도중에 김정 선생은 금성문에 나타난 새로운 자료로서 화랑에 관한 이야기들, 특히 뭐 제천 전말 동굴, 또 이 울진 성유굴에 있는, 뭐 성유굴에 있는 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를 소개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 오늘 네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 오늘은 성격이 성격인 만큼 순수한 학술성보다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일반 대중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학술성은 약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화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 개별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를 붙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그래서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손철살인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분 발표에 오늘 그 토론자를 세 분을 모셨는데 개별 발표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못합니다. 조금 궁금하게 여기시고 또 방청석에서 알아야 될 만한 이런 것들만 특별히 가려서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쉬운 표현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전체 포함해가지고 50분밖에 되지 않고 또 6시 10분이 되면 밥 먹는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일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놓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고프다고 비난을 받을 터이기 때문에 6시 10분 되면 어떤 경우라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자를, 지정 토론자 세 분을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방청석에다가 마이크를 가능하면 넘겨서 화랑도와 관련해가지고 평소에 잘못 생각하거나 궁금하게 여기고 있거나 이런 건 질문을 가능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의 발표자하고 토론자하고는
치열한 토론보다도 궁금하게 여기는 것, 또 바라는 것, 이런 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는 아까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지 않고 옆에 제 오른편에 세 분의 그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편부터 박방용 선생님,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지금 현재 원장으로 계십니다. 한 말씀 하시죠, 먼저. 인사만 하시고. 인사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그 두 시간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화랑에 대한 그동안에 궁금하던 이야기 또 새로운 진선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우리 방청객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하십시오. 그 지금 우리가 화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랑 해가 랑이라고 나오는 거 산의 랑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건 화랑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이 화랑에 대한 인명에 대해서는 우리 가까운 그 울주 천절리에 호세랑 뭐 무슨 랑 등등의 랑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랑 이름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도 그 화랑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천 전말동굴은 우리 경주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그런 게 있겠구나 하는 정도만 알았는데 오늘 이도학 교수께서 탁본하고 여러 가지 상세하게 하는 걸 보고 야 저기도 한번 가서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구나 싶은데 거기에 오늘 또 그 전말동굴에서는 오랑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랑을 목간에서는 유일하게 그 월성해자 그 사면목간인데 149호 목간에 보면은 목간은 6, 7세기대에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그 목간에 대오랑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오랑. 그 대오랑의 대자를 떼버리면은 대오랑, 소오랑 그냥 오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오랑이다. 이런 탁견을 하셔서 저도 아 이게 참 이 금성문에 나오던 건데 목간에 나오는 그 월성해자에서 나오는 오랑하고 저천 동물 전말동굴에서 나오는 오랑하고 동일인이구나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것이 이제 확인됐다는 데서도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그 화랑의 이름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삼국유사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포항 인근에 있는 그 지금 포항 그 뭐죠 그 해병대 본부가 있고 하는 거기에 가면은 그 밖에 되는 그 연호랑과 세호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호랑의 랑자도 똑같은 산의 랑자입니다. 세호녀는 여는 여자라는 뜻이고 세호녀고 이런데 그 연호랑의 랑도 그러면은 화랑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화랑의 랑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런 게 보이고 있고 또 그 상궁유사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헌강왕 때 그 처용랑 처용랑도 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용이라는 게 망해사 부근에서 그 신문왕이 그 용의 그 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을 처용랑이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처용랑도 화랑이냐 말이죠. 그런 문제에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무조건 랑이라고 붙어서 전부 다 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누군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 마이크 잡는 거는 이걸로 끝이지 싶은데요. 화랑세기, 화랑을 이야기할 때 화랑세기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아시다시피 화랑세기는 성덕왕 3년 서기 704년에 한산주 도독으로 있었던 김대문이 저술한 걸로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그 모두의 오늘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문경연 박사님이 오늘 기자 강연하실 때 그 원고를 보시면은 이 화랑세기는 고려 시대까지는 전해왔지만은 그 이후로는 멸실됐다. 지금도 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네 분은 아무도 화랑세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 이상하다. 화랑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주제로 하면서 화랑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야기 되지 않았고 그게 저는 이제 1989년도에 박창화라는 그 소설가 겸 그 상터사 하는 이 사학가가 89년도에 필사본 화랑세기가 부산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그로부터 한 7, 8년 흘러서 1995년도에는 그 모본으로 알려져 있는 화랑세기가 또 한 번 나와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화랑세기 난리가 났었는 거죠. 저도 이거 보고 참 이런 게 이제 나오다니 싶어서 굉장히 흥분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 화랑세기가 진짜 진본 전형한 것이냐 또 이게 정말 박창화가 소설가고 하니까 소설을 쓴 것이냐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가 완전 허구는 아닐 것이다. 고려시대까지 그게 화랑세기에 대한 이야기 김대문이 저술한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이걸 아마 조금 발췌해가지고 뭐 어떻게 소설을 엮은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진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다가 오늘 여기 발표자로 오셨던 이 저 박남수 선생님 아셨죠? 예. 이 박남수 선생님 또 오늘 그 화랑세기 대교수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국편에 국사편찬위원회 계실 때 2007년 12월 11일에 그 소장하고 있던 국편을 소장하고 있는 박창화 선생 유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사본 화랑세기보다도 앞서는 1930년대의 필사본 화랑세기 내용과 흡사한 45쪽의 소설책 화랑세기와 이에 수록된 향가 한 수를 일수를 발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남수 교수님께 이때 이야기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화랑세기가 정말 우리 화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냐 안 그러면 정말 허구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를 봐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는 이동학 선생이나 김정우 선생이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 질문 중에 후자는 박남수 선생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랑 세호지하고 이제 처형랑에 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쉽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호랑 할 때 랑 사내랑자고 세호지 할 때 계집 여자니까 이건 부부라고 하는 거 남편이고 이제 아내라고 하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낭자를 붙이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처형랑 이도 이게 남녀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파트너가 있는 남녀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낭은 그냥 남자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없이 혼자만 나오는 낭. 이 경우는 이제 화랑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호세랑이라든지 그런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화랑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물이 도자가 붙어 있으면 분명히 그 화랑이거든요. 뭐 이제 물이 도자가 이제 뒤에 붙어 있으면 이제 화랑 집단에 이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홀로 있으면 또 이 화랑이라고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남자 여자 속에서 등장하는 이제 낭자 이것은 그냥 평범한 남자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원래 그 남 사내랑의 여자는 원래 여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랑, 랑 이렇게 했는데 이제 랑이라고 붙으면 다 화랑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단정은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자 미성년자 사내 아이를 랑이라고 했다. 이렇게는 되는데 랑이 붙으면 그럼 전부가 화랑이냐 이렇게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박남수 선생님, 저도 김정우 선생님 간단하게 그럼 답변. 잠깐만 저도 저기 지금은 랑자도 일본에 쓰는 사내 난자를 뜻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도 주장했지만 화랑이 제도로서 가장 성한 시점 6, 7세기는 아마 낭은 화랑만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제도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것들이 중화대에 나타나는 낭이 남자 이름으로
격화라긴 뭐하고 되면 섞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인 제 발표 논제도 맞지만 원전이 원자료가 어느 시점에 사용됐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낭은 처음부터 남자 여자보다는 최용랑이라든지 여로랑 세원녀도 후대가 아마 쓰이고 금방 저기 유학생도 말했습니다만은 초창기라기보다는 화랑이 서있는 시점 6, 7세기는 아마 화랑을 지칭하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무너지는 단계에서 남자로 바뀌는 관정이기 때문에 사료 나오고 금속이 나오는 것도 그것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호랑 세기에 대해서는 뭐 할 양이 많겠지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아, 랑에 대해서도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만 사회자님께서 그것은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화랑 세기가 사실 그 세 차례죠. 그 두 차례 소위 그 축약본이 그 첫 번째 축약본이 발견되고 두 번째 그 모본이라는 화랑 필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양론이 한 20여 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박창하 선생이 만들어 놓은 그 소위 예, 그 책자 중에서 또 그 제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닌데 다른 분들이 전부 넘겨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국문학을 하신 분이 그 번역본도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초본을 번역을 했었는데 도저히 제가 그걸 쓸 수 없어가지고 제 이름을 달고는 쓰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그냥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소위 왕의 소위 그때는 이제 중대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용어들 그러한 것들이 대체로 50-60%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그 영랑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데 영랑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랑이라는 인물 그 사무사에 나오는 인물을 갖다가 역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물들을 설정을 하고 뭐 이러한 그 아이디어는 그 소설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도저히 하나의 그 사설로는 보기 어려웠고 제가 그 사실은 뭐 향가 일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향가를 전혀 모릅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조선시대 이두는 조금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두를 가지고 그 풀이를 했더니 제가 전 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조작이다. 그리고 인물의 설정이나 용어, 그 용례들이 그 박창하 선생의 다른 소설에 나오는 구절이 거의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색공을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뭐 또 화랑세기 그 필사본인 그 저기 모본에 나오는 그 색공이나 이러한 개념들이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도저히 어떠한 사서적인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것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창하 선생 본인이 이 해방 이후에 쓴 그 원고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사사가 하나도 없으니 그 소위 상군유사 같이 그 허잡한 그러한 그 사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화랑색이 화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박창하 선생의 기본적인 그 주된 공부하고자 했던 부분이 강역에 관한 겁니다. 이 강역을 다루면서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했던 그러한 그 소위 그 역사 왜곡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말하자면은 지금 남아 있는 사사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미뤄봤을 때 이것은 100% 저는 100%라고 봅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 어디 멀리서 저한테 누가 화랑세기에 관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왜 안 믿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뭐 논의가 다 끝난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그건 하나 두 개의 근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료학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뭐 논의가 다 끝난 이야기인데 호사가들 사이에 또는 문학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꾸 이것이 들추어져가지고 사실 여부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이야기가 전혀 그 이야기 안 나온 것도 역사학 입장에서는 화랑세계를 사료로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거의 90% 이상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인정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여기에 대해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론으로 지금 이동욱 경부일본 온설 실장님 여기 이제 주최 측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하게 얘기, 질문해 주시면. 네. 저는 오늘 패널 토론 타이틀이 신화랑정신과 현대인의 리더십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토론이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토론만 있지 이 시대에 과연 이게 좀 필요하게 토론의 그 결과들이 시대에 어떻게 정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이들이 아주 좌절감에 빠져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자부심이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그 화랑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저는 그 이 지금 기자적인 시각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그 경북도 도나 경주시 같은 그 자치단체 쪽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도에 그 경주 그 동남산에 지은 화랑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사실은 뭐 향도라 해서 거기 가서 한번 연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화랑교육원이 있고 또 지금 경주에 동국대학교 앞에 예산을 한 천억 정도 들여서 화랑마을이라는 그 이 거대한 그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어 놨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그 청도군에 가면 운문댐 아래 아주 큰 건물을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600억 넘게 들여서 지은 건데요. 신화랑풍류마을 해가지고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영천시에서도 한 500억 정도 들여서 화랑설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뭐 오토 캠핑장도 만들고 뭐 화랑촌이라고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천억 원 넘게 이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경주와 영천, 청도 연결해서 신화랑벨트라고 해서 이름 붙여놨는데요. 이걸 보면서 기자적인 시각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정말 그 정신적인 걸, 화랑정신을 받으려면 진짜 그 뭐 이렇게 건물만 크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뭐 기사를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 건물들 지어놓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 이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그야말로 섞이지 않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다. 화랑정신을 뭐 제대로 하려면 이런 그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주제 토론하고는 뭐 좀 관계는 없지만 한번 좀 누구라도 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줄 분이 계시면 좀 제가 아주 좀 이 주제와 완전 다른 이런 기자적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사실 그 70년대 남산 복목에 화랑교육원이 만들어지고 주로 그곳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주로 관리하고 학생들 동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교련의 문제 뭐 또 호국의 문제와 연결해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원래는 경주에 지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관할 지역을 전체적으로 신라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가야 문화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빠진 곳이 영천하고 청도 지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뭘로 묶을까라고 해서 읽다 보니까 경주를 뺄 수 없어서 경주는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일종의 횡재를 했고 영천과 청도는 화랑설화마을, 화랑 무슨 마을 이렇게 해서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양이냐 하면 건물을 내용은 컨텐츠는 전혀 없이 건물을 위선치 놓고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여기 오늘 뭐 도의원이나 시청에서 나와가지고도 뭐 여기 안 계신데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돈 2천억 들였는데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뭘 하는지를 영천도 모르고 영천이 왜 화랑설화마을이냐 청도가 왜 화랑마을이냐 스스로를 아무도 모르고 지금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지자체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그 경북일보에서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건 낭비를 하고 있고 화랑 문제를 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화랑 교육원을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되고 그 돈을 젊은이들을 위한 뭐 다른 그 소프트한데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저기에 석장도에 지어놓은 것도 그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또 경비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따끔한 그 비판들이 있어야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이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천이나 청도에서 돈을 댄 일부만 극히 일부만 되고요. 경상북도에서 그 지원을 하고 국고를 받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혹시 저는 사실 이 새 기관이 어차피 지어졌는 건물이니까 어떻게 하면 활용을 이 제대로 진짜 그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전체를 좀 이렇게 뭐 좀 이 용기를 줄 수 있고 뭘 진취적인 기상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고민들을 굉장히 좀 많이 어차피 지어진 거니까 허물 수도 없고 그래서 네. 그 세계 그 저 새 지자체에서 여기 와가지고 오늘 이거 뭘 하는 거 와서 사실 한 사람이라도 와서 들어보고 가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느냐 하면 영천시에도 뭔가 하려고 그러니 궁해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가서 제가 좀 비판적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는 저를 안 부르거든요. 청도군에 가가지고 또 이래보니 건물을 지어놔 놓고 이걸 의해야 되느냐 침대의 길이가 짧다고 다리와 머리를 잘라내는 꼴과 뭐가 다름이 있느냐 지금 다 지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짓기 전에 소프트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한테 물어와야지 내 생각을 거기 끼워 맞춰줄 수는 없다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다음에 거기서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멀어서 갈 재주도 없고 더 이상 날 부르지 마라 라고 이래 이야기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마 경주시에서도 저거를 놔놓고 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을 정상적이라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를 세계의 시군이 모여가지고 한번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해서 역할 분담도 하고 영천은 말이죠. 왜 우리한테 돈이 떨어졌는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유신의 수도처가 은혜사 뒤에 그 중화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처럼 젊은이들의 꿈과 이상을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보현산,
천문대를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하는 이런 기상을 만들어준 오늘날 연결해가지고 뭔가 구상을 해보라. 당시에 화랑이라고 하는 걸 오늘날 네가 화랑이 되라 이렇게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이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과연 뭘 이상호 가지고 꿈을 꾸고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영천에서는 내가 보현 천문대를 활용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경주 시민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천이나 청도에 가면 그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고 지자체에서 그걸 솔직히 깨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관료들이 파견돼가지고 지금 빈둥빈둥 다 놀고 있어요. 거기 또 혈세를 또 낭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걸 신문에서 좀 그려가지고 맞습니다. 저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알아서 앞으로 경주시에다가도 비판도 하고 그건 다 여러분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공무원들 자리가 또 마련되어가지고 거기에 뭐 10자리씩 5자리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좀 이건 좀 자제를 하고 활용도를 높여가는 방안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좀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따가 또 방청석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화랑도연맹이사장 요거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상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뭐 저보다 평소에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도연맹이라는 그 단체의 명과 하는 일과 오늘의 이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북교부에 감사드리고 지금 원래 토론 제목이 뭐 신화랑 정신과 현대인의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리더십이라면 이건 인간의 행동 연구를 하는 어떤 그 학문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이거다라고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어서 수많은 그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수많은 리더십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토론자는 이러한 리더십의 수많은 그 정의 가운데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화랑정신에 기초하여 리더십과 화랑정신이 현대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육성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른 그 화랑의 발상지인 경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와 신화랑정신 함량을 통해서 국제화에 기여라는 과감한 제안과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서 리더십의 여러 가지 이론을 토대로 제가 청소년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돌격 앞으로형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진중과여 중에 뭐 전우야 잘 자라라는 노래를 보면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즉 이 리더의 유형은 마지막에 깃발을 꽂는 자가 곧 리더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유형 중에 하나가 follow me, 즉 나를 따르라라는 그 리더십 유형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진일보된 리더 유형으로서 감성을 자극하여 팔로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심리적을 구사하는 리더십 정신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가장 지지를 얻고 있는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성김의 리더십이 가장 진일보된 유형의 리더십인데 헌신과 봉사를 기초로 하는 리더십으로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많은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B단체는 영국에서 시작하여서 현재 169개국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고 단체 핵심 활동 키워드는 충성과 효도 그리고 박애주의 정신과 애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 이름을 밝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단체입니다. 미국 워싱턴이 본부이고 국가와 사회의 개인 발전을 도모하고 진취적인 창의적인 개발 정신을 함양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K단체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에서 설립된 1981년도에 설립된 단체이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위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공통 분모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 충과 효 그리고 인성 교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들에게 자기 주도적 아니, 그 활동을 곧 너무 이래 설명하시지 말고 질문할 것만 또 질문요. 제가 뭐 질문은 사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기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면 중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라 화랑도의 정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적과 또 효과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신라 화랑도 정신입니다. 충요 신용일이라는 세속 5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의 도를 연마하는 도의상마 각각의 명산 유천을 돌아다니면서 심성을 개발하는 산수유 그리고 서로 간의 끼를 발휘하면서 가락을 제기는 가락상열 이런 것이 수련 실천 동목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약 800명에서 1500명의 낭도를 거느리는 우두머리가 바로 화랑입니다. 그리고 화랑도 그냥 일반적으로 화랑이 아니라 묘화랑, 소화랑, 대화랑, 부재화랑, 풍울주라는 다섯 단계를 가지고 승급제도를 두어서 성취욕과 또 자신감을 심어주고 니드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켰으며 그러한 니드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함양된 화랑들이 신라를 건국하고 신라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주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청소년들의 이러한 화랑도 정신에 아주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유입해서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장 경주다운 것이 가장 대한민국답고 가장 대한민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뛰어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화랑도 정신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이 화랑도 제도를 우리 지식을 가진 분들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서 정말 우리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 함양을 통해 가지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해서 이 나라를 정말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특별하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 분의 지정 토론자이신 이걸로 정리를 하고 혹시 그 방청석에다가 마이크를 넘겨서 한두 번 들어보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패널 중에 우리 조범환 선생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로 그 중대 화랑 국학 관계되는 이걸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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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먼저. 질문만 놔주세요. 설명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동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제가 화랑도라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미루자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은 다 어른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자, 경북 일보에서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우리나라 발전과 경북도를 위해서. 그 다음 아까처럼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도 낮은데 또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일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북도나 경주시의 어떤 그 비판적인 걸 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은 여기에 모신 우리 어떤 그 의인들이 예를 들면 경북일보를 신청해서 보는 거야. 한 달에 만 원이든 얼마든 그 DC를 하더라도. 그래서 경북일보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1년에 뭐 2천억씩 이렇게 낭비된 예산 시위에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칼럼을 넣어서 정말로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막판 4시간까지 들었는데 막판에 우리 실장님 하신 얘기 감동이 들어서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달에 만 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이 자리를 잘 왔다고 생각하고요.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 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랑도가 그렇게 유명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마이크 안 꺼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니, 충분히 화랑도가 잠깐 있는데, 잠깐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충분히 뜻을 알았으니까.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어요. 더 길게 하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자매들한테 화랑도를 중심하고 화랑도가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을 기록고 우리 경주가 이렇게 앞서고 있다. 이걸 외국에 보여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정말로 경주가 경사스러운 도시가 될 줄로 생각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경북일보에서 각별하게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화랑 문제나 요 좀 전에 지자체 문제들이 나왔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기사를 좀 많이 쓰고 칼럼도 쓰고, 아니 뭐 예민한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서 지나갔던 문제를 이제 알게 되면 따끔하게 경고도 하고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처럼 경북일보가 또 사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저쪽에 어느 분이 방금요 지금 우리 조범환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국학과 관련해 가지고 중대 화랑 이야기를 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범환 교수님한테 잠깐. 예, 예. 오케이. 예. 그냥 육성으로 하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조범환 교수님께서 저기 그 진도방 때 국학이 설치되었다는데, 그리고 이 자료에는 신분학 2년에 국학이 설치됐다고 그러셨고, 아까 PPT 자료에는 또 신분학 때 재정비하셨다고 그렇게 그 PPT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도관 때 국학이 설치되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하고 있는지 그 확실한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범 선생님 답변하시죠. 그 진도관 때 그 국학 관련해서 지금 진도광 5년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전히 국학? 예, 5년이죠. 예, 근데 국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진 않은데. 네, 국학의 대사를 둔 걸로. 예,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관리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학자들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진도광 5년 때 국학 설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저기 뭐야 그거를 국학 설치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도광 5년 때의 기록이 국학의 그 시초라고 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정확하게 국학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김춘추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미뤄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 때 신문왕 그 저기 2년 관련된 기록은 그건 정확하게 국학을 설치하고 그 담당자 이제 경을 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미 설치되었던 국학을 이 신문왕 때 와서 확대 개편하고
더 발전시킨 그런 조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학계에서 대체적인 견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지금 아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좌장 보시는 주보돈 선생님도 아마 거기에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문이 열리면 방청석에서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이거 지금 주최 측에서 정해놓은 이야기가 6시 10분이고요. 20분에 아마 밥 먹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좀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고 궁금한 이야기 많으실 텐데 다음 순서, 2부 순서로 장을 옮겨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발표회에 가면 뭔가 모자라고 또 뭔가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모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번 뵙습니다만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좌장의 주보동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